회사에서 인싸로! 인생 일발 역전의 순간인 대기업 면접장. 이곳에서 서로의 치부를 저절하게 까발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쇼미더머니 뺨치는 디스 배틀을 펼치는 이 사람들. 어딘가 서로 닮아 보이지 않나요? 딱 봐도 비슷한 아싸 유전자를 탑재한 이들의 양보 없는 전쟁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우량 대기업인 인싸그룹 빌딩 앞에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켜 깡생풍 원샷하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 로널드. 바로 신입사원 면접을 앞두고 있는 상태죠. 이때 로널드 원룸만한 차를 몰고 나타난 고등학생 동창 조커. 그는 바로 인싸그룹을 경영하고 있는 미스터 제트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모기에 대한 애정과 친구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지는 로널드. 기분 안 좋은 조커. 한껏 폼을 잡으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조커. 그 결과는? 네 아빠, 저 조커예요. 퇴장 스피드 한번 조커! 결국 그렇게 홀로 남겨진 로널드. 잔뜩 긴장한 채 면접 장소로 들어섰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바로! 로널드! 아버지가 여긴 어떻게... 이번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지는 로널드. 하지만 아버지 톰톤이 여기에 온 이유는 바로! 안녕하세요. 면접번호 59번 톰톰입니다. 얼마 전 본의 아니게 명퇴당해 신입사원 면접을 보러 왔다는 톰톰. 로널드는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지기는커녕 둘 중 한 명만 채용된다는 말에 되리야 전투력만 뿜뿜. 자 그럼 지금부터 물러설 수 없는 로널드와 톰톰 후보자의 흥겨운 자기소개를 엑기스로 당첨했죠.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아버지를 보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열심히 피셨죠. 제 생일이 여름인 거 모르셨나요?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부족했구나. 그래도 돌려다오 훔쳐간 아빠 카드. 면접관 앞에서 펼쳐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후회 없는 한판 승부. 가족 내에서 평안히 주무시던 조상님들도 뒷목 잡고 벌떡 일어날 만한 이 배틀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또 아싸 탈출을 꿈꾸는 로널드와 아버지 톰톰의 미래는? 궁금하시다면 대환장 어덜트 뮤직 시트콤 애니메이션 아싸 서커스를 주목해주세요. 앞으로도 쭉 봐요.